예, 장재현 의원님 저 하시죠. 위원장님, 민주당 의원이 11분이고요.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분이고 저희 6명입니다. 저희 발언길에 7분에서 8분 좀 조용하게 장관과 국회의원이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장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. 아무리 그렇지만 이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? 네? 정말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에서 뭐겠지만 김남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말끝마다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? 위원장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 국정감사가 계속 이렇게 되면요 저희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계속 방해를 합니다. 어떻게 이 국정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? 이것만큼은 위원장님이 그래도 개개인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국회의원과 장관 간의 질문 일문 일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를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엄중하게 네네. 저 장재현 의원님 뭐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이 발언을 할 때 김도욱 간사님이 저 김진애 의원님 발언 중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그 다 가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. 그러니까 지금 서로 끼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첫 저희 상임위에서 정책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정책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까지 계속 정쟁만을 일삼아 왔습니다. 해야 될 여러 민생과 정책, 임대차 3법, 상가임대차 보호법, 상법 개정안, 행정기본법 개정안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도대체 이런 민생이라든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되어서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겁니다.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말 선배 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실리는 전혀 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울러 야당에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. 장재훈 의원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?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? 왜 본인은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예의를 지키냐고 물어보십니까? 왜 반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? 저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국회가 상대 야당 의원님 상대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님 존중하면서 상대 의원을 존중하면서 우리 민생을 챙기면서 그런 국회 좀 만들어 주십시오. 그만 좀 하십시오. 네, 김종민 의원 발언하십시오. 자, 잠깐만요. 자, 장재현 의원님, 잠깐만. 우리 발언 시간. 잠깐. 제가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. 자, 발언 시간. 제 발언 시간이에요. 잠깐만요. 안 했어요. 언제 안 했어요? 언제 했는데요? 지난번에 안 했어요? 안 했는데. 자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반말하지 마시라고요. 자, 아 잠깐. 네, 제 발언 시간이. 제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? 좀. 자, 그만하세요. 제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.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. 아니 장재현은 제 발언 시간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. 예? 아 제 발언 시간 좀 하게 좀 놔둬 좀.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너 권위명 해가지고 파행시키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작전한 거예요. 아 제 발언 얘기 좀 들어보죠. 발언. 아니 발언을 서로 방해하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. 인신을 못합니다. 자 발언. 자 김재훈 의원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?
뭐니? 김남국 의원 선거를 불출마해서 그렇게 하세요. 끼어들지 마. 아니 본인은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. 반말하고 이의 없이 하고. 자 그만하십시오. 뭐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끼어들지 마세요. 자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약속하세요. 뭔이냐 말고 끼어들지 말라고 약속하세요. 뭔이냐 말고 반말. 이거 말고 안 되면 오늘 국회 안 됩니다. 뭔이냐 말고 사과하고 반 끼어들지 마세요. 아니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?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격했어요 지금? 아 예. 자 지금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.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.